야. 아휴, 휴지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요.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분명히 6박 7일로 와가지고, 겁나 길겠구나. 왜 오늘 벌써 돌아가야 돼? 자, 그러면 휴지의 도쿄 포켓몬 투어. 오늘 돌아가는 날이지만, 마지막 여정 아직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니온바시 포켓몬 센터라는 여기도 좀 상당한 규모의 포켓몬 센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케이를 끌고 다니면서 다닐라니까 너무 힘드네. 오, 누가 봐도 포켓몬 느낌 잔뜩 나죠? 와, 아니 잠반보랑 피카츄 뭔데? 야, 여기도 근데 컨셉 확실하네. 뮤도 있었구나. 그리고 뭐 카페가 있는데 제가 저기 원래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약이 마감돼가지고 못 가더라고. 저기 안에 가보면은 뭐 되게 신기한 것들 많이 팔아요. 저기 보시면은 팬텀 도시락 보이세요? 피카츄 세트도 팔고, 실제로 봤으면 진짜 너무 커였을 텐데. 다음에 또 일본 올 일 있으면은 그때는 저기 포켓몬 카페 미리 예약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긴 또 뭐 포켓몬 카드 역사가 쫙 나오네요. 옛날 피카츄들 시리즈별로 싹 모여있는데요? 저거 하나하나 아마 겁나 비싼 것들 많을 거예요. 저 레코자 이로치 모자 쓰고 있는데 아마 저거 100만원 넘을걸요? 자, 매장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 파는 물건 자체는 기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카드는 역시나 안 보이네요, 딱히. 이거 되게 좋은 건 줄 알고 샀다가 환불 때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오타쿠의 성지 아키하바라에 왔습니다. 아키하바라 하면 또 애니 굿즈라든지 뭐 피규어 이런 것들이 잔뜩, 예, 애니 관련 뭐 문화가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켓몬 관련 컨텐츠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키하바라 출발! 아, 제가 또 한 동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아키하바라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야, 이제 들어왔다 아키하바라에. 아, 빨리 포켓몬을 찾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딴 거보다.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일본에도 또 굉장히 이색 카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메이드 카페입니다. 메이드 카페. 이게 또 최근에 굉장히 인기라는데, 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미 이 메이드 리빙 카페 한방 다녀왔습니다. 엄청났어요 정말. 컨텐츠 찍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예, 큰 거 옵니다. 야, 이거 누가 봐도 이제 딱 아키하바라 갔다. 와, 지금 평일 한낮인데도 사람이 많다. 아,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포켓몬 카드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인기가 많대. 나오면 그냥 거의 계속 바로 팔리나 봐. 아니 여러분, 대박, 포켓몬 자판기가 있어요. 포켓몬 카드. 야, 이거 진짜 신세계인데. 잠깐만, 아, 여기 중에서 뽑으면 나온다는 거야? 한 번에, 잠깐만, 한 번 시도에 10,000원? 야, 좀 빡센데 이거. 각종 특혜들이 싹 모여있는데 여기서 한 번 시도할 때마다 30,000원씩 들어간다는 거잖아. 트레이너 카드들도 있고. 오오, 릴리에다. 내가 없는 릴리에잖아요. 릴리에 전력이었나 이거? 아니, 이게 여기 자판기에서 진짜 실제로 다 나온다고? 좋아요, 이 아키하바라에서 포켓몬 카드 뽑기 도전합니다. 제가 일단은 원하는 것 중에는 25주년 리자몽, 그리고 한카리아스. 아, 이것도 진짜 갖고 싶던 건데. 진짜 제가 갖고 싶은 거 싹 다 한가득이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일단은 가볍게 1,000원짜리부터 한번 해볼게. 총 147종이네. 근데 이게 일본 특이 카드들은 되게 비싸요. 요런 거 하나 떠주면은 막 한 2, 30만 원 그냥 넘을걸? 그리고 요 기라티나 특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40만 원인가? 겁나 비쌌어요, 일본판은. 지갑 전사 온. 일본에는 진짜 별의별 자판기가 다 있네. 자, 1,000원 넘었습니다. 저는 요 리자몽이 나오길 바라면서 뽑아. 리자몽 품절됐어? 잠깐만, 한카리아스도? 아, 에반데? 아, 그러면은 여기도 리자몽이니까 이거 옛날 카드라서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특일은. 이걸로 가자. 짠. 나온가? 과연 뭐가 나왔을까요? 오, 신기해. 이렇게 들어있구나. 자, 갑니다. 3, 2, 1, 오픈.
잠깐만, 이게 한 장에 만 원이라고? 돈 순식간에 순삭 나겠는데? 그러면은 잭크롬으로 갈까? 2,000엔으로 도전하자. 10만 원 깝니다. 지갑 전사 다시 온. 나 아무리 봐도 허구 잡힌 것 같은데? SR이랑 SSR 상 확정이래요 이거는. 잭크롬! 두 번째 나왔다. 여기는 뭐들어 있을까요? 짠! 짜라란! 바로 도와줄게. 자팡이 이거 완전 주작 아니냐? 딴 걸로 가봐. 생일 삐까쭈 이걸로 갑니다. 자, 3, 2, 1, 오픈! 와, 이거 진짜 좀 화나네. 이번엔 큰 거 3만 원짜리로 가자. 기라트넷 특일 넘버원. 아니야, 심리적으로 봤을 때 1번을 많이 누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역으로 끝으로 가서 한번 눌러볼까? 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특일 기라트나 일로 와. 넌 내 꾸야. 짠! 3, 2, 1, 짠! 자, 다음은 포켓몬 카드샵이 있다고 해서 여기인 것 같은데. 와, 여기도 근데 건물 겁나 크다. 뭔가 용산 전자상가 같아요. 일단 요 건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도 포켓몬 카드 뽑기가 있잖아. 여기서 살걸. 진짜 아까 사기당해가지고. 오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 각종 싱글 카드들을 파는 가게인가봐요. 일본이 TCG가 엄청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그 일반 카드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박스에다 담아놓고 팔고 있네? 신기한데? 우리나라에도 킨들샵이 이런 식으로 싱글카드도 좀 파는데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와, 특이카드다. 와, 기라티나 특일 얼마야 이거? 69만 8천. 아, 여기 일본 특일들 왜 이렇게 비싸? 아, 70만원이야. 그리고 요거 펄기아 특일도 14만원. 특이들이 가격이 일본판은 정신 나갔는데요? 내가 갖고 싶었던 아테로라. 아니 왜 다 가격들이 이래? 기본 뭐 20-30이네? 일단은 특일 카드들은 10만원으로 스타트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판은. 이거 25주년판은 좀 싸네? 거북왕이랑 이거 6만원 밖에 안 해? 하지만 리자모 역시 초인기, 가장 인기 많은 포켓몬답게 25주년판 바로 46만원 돼버리죠? 와, 이거 귀엽다. 아니, 가격 이것도 10만원이야? 아, 나 이거는 좀 갖고 싶은데? 아니, 가격 단위들이 이게 상상을 초월해. 여기가 그나마 좀 싼 것들이 있는 700원짜리 가격들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살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아니, 이거 말고 좀 싼 카드들 없나? 뭐야, 가오레. 아, 메자스터 이거 팩도 파는구나. 아, 잠깐만, 내가 아까 뽑았던 엔테이 어딨어? 오, 엔테이는 엄청 귀한 건가 봐. 뭐 팔지도 않아. 와, 뮤츠다. 뮤츠 좀 이쁜데 이거 남은 인기 많겠다. 제가 뽑은 거는 뭐 육성 중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건가 봐. 이 검은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 딸이 살만한 거 없나? 야, 진짜 살만한 거 없네. 이, 맞아, 이거 지금 이거 새로운 팩 나온 거 이거 지금 못 가나? 일본에서 왔을 때 이런 거 좀 사두면 좋은데. 여기는 막 그렇게 좋은 카드들을 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진짜 완전 그냥 그 덱 만드는 용 카드들인가 봐. 이거 있나 한번 물어보자. 아, 스마생. 고래와 이마 나인데스까? 아, 하이. 알갓도지마스. 역시나 신규 팩, 저거 루기아 나오는 거라서 인기가 상당히 많나 봐요. 다 팔렸대.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까지 한번 싹 둘러봤습니다. 아, 이 자풍기 PTSD 오네. 아, 아름거린다. 어쨌든 휴지의 도쿄 포켓몬 투어 아키하바라 편 끝!